나주 빛가람도 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이전 첫해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에 2,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중소기업 육성 펀드와 지역 대학 지원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혁신 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의 올해 중점 사업은 지역 대학과 인재 육성. 한전은 지역 대학과 에너지 신사업 공동 연구를 위해 620억 원을 투입하고 추가 연구 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전력 분야의 신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빛가람 국제 발명 대전을 개최하고 필리핀 등 해외 사업 진출국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부터는 지역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 박람회도 개최됩니다. 또 많은 믿음을 갖고서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. 그럼 한전은 꼭 그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고 또 나가서는 이 지역을 에너지의 허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사업에도 590억 원이 투입됩니다. 공항과 역 터미널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전기차와 전기 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되고 전력 거래소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이 구축됩니다. 나주 일대에서는 변전시설 개선 사업이 실시되고 사업 부서마다 한 개의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입니다. 또 2020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0여 개의 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펀드도 2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지역의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와 보수 예산도 전년보다 34% 증가한 1,400억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. 한전은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해마다 꾸준히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